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은 사퇴했지만 조국이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가열차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공수처, 이게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어떤 거죠? 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따로이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회 두 가지의 법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또 제출한 약간 제목은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그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같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장 지금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내용이랄까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아,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이 문제점은 참 많이 있는데 우선 개괄적으로 총론적인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겠다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들으시기에 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더욱더 뭐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검찰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뭐가 좀 나아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으신데 실제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금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런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검찰이 그러니까 그 부분 일을 잘 제대로 못하니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분명치는 않아요. 예. 다만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검찰의 힘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막 이른바 무소불위 그런 수사 권력을 좀 이렇게 축소 내지 제한을 해서 수사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이런 점에 더 방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기타 비리를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요구라면 그러면 현재와 같이 검찰에서 그 일을 계속 종전과 같이 맞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합당하냐? 혹은 이 부분을 막 경찰의 권한을 좀 떼주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논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검찰이 힘을 줄여야 되겠다는 이 집권 여당의 그 아주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이 너무 지금 앞서 있는데요. 아무튼 이 법안대로 했을 때의 지금 문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집권당의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조금 검찰 업무 또는 이 사정 업무를 그래도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따로 공수처라고 하는 그야말로 또 특별한 이 무소불위의 수사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지금 정리해서 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 세 가지는 대충 이와 같습니다. 뭐 저도 되게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사기구, 수사기관을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하면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그런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시대 방향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도록 지금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 소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검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사권을 뭐 이렇게 축소 제한한다고 하면서 막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새로운 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네요. 예. 세 번째는 금태섭 의원은 이 기관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 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풍을 맞고 좌파 진영에서 많은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문가다운 소신으로서 이 공수처를 과연 원래 의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느냐,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편을 수사할 때는 견제를 하고 그렇네요. 또 상대 진영을 수사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예. 결과적으로 야당 견제용으로 쓰일 수 있다 하는 점, 모든 제도가 원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그런 선의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우려를 표시한 것이죠. 예. 그 점은 저라 또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공수처의 문제점입니다. 예. 그와 같이 총론적인 문제점을 지금 금태섭 의원이 정리한 부분에 우선 공감을 예. 하고요. 그 밖에도 이 법안에 담겨있는 몇 가지 내용들은 또 제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직군에 대한 어떤 공수처법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대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이제 기관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 공수처에는 지금 이 법안대로면 책임자인 수사처장과 부책임자인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의 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검사도 현재 검찰청의 이 수사 경험이 아주 축적된 그야말로 진짜 검사들은 절반 이상으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는 새로 채용을 하는데 기존의 검사들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뭐 예컨대 10년 이상 수사 재판 조사 분야에 종사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 가운데 아마도 이것이 민변 변호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하는 지금 추측이 나오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현재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그러한 변호사들, 다소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사고에 그런 변호사들이 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들인데 이 법에 보면 대통령에서부터 대통령과 그 청와대 그 비서들, 또 그리고 정부 각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직,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예컨대 대법원장 이하 판사님들, 또 검찰 경우에도 검찰총장과 검사들, 그 밖에도 지금 무슨 헌법재판소랄지 감사원,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상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현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보면 전직자들, 즉 그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공수처의 수사 내지 조사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직자로 이 대상이 되는 숫자가 그때 6천 뭐 몇 명이다는 예.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3년 5년 지나면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퇴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수처의 수사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장성급 군인들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 형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 특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장성들까지도 이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 공직자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범위가 전 현직자 그리고 그 가족들로 확대가 되면 그 대상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그것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5명의 공수처 검사가
이렇게 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과용 내지 정말 전국의 지금 검찰 조직이 다 달라붙어도 힘든 이런 고위공직자 사정 활동을 현재의 이 공수처 법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막 과욕을 넘어서서 이것은 말이 좀 되게 힘든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 결국 이 속에 들어있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직 이 세 직군이 주 타겟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오히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던가 네. 장관이라던가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판검사가 더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에 의할 때 백여련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의할 때 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군 가운데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직군, 즉 대통령과 그 밖에 입법부 혹은 저 일반 행정기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 대통령 비서실의 그 또 수석 비서들이랄지 이런 대통령 측근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를 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첩한다는 그런 이치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일반적인 수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반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에서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을 때 예. 그것을 견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이첩을 해달라고 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장관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조국이 이미 법무장관을 그만뒀지만은 하다가 공수처가 생기면은 이첩해달라 그럼 이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에서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어쨌든 전 장관으로서 또 그 처와 자녀들은 그 가족으로서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의 그 수사 대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좀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그 이면에는 예.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이렇게 이첩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이 전혀 근거 없는 가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판검사 고위 경찰관 이 세 직군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이제 갖도록 설계가 예.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 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어떤 수사의 단서로서는 자체적인 첩보 근데 뭐 관련 정보 기관에서 넘어오는 금융 정보랄지 또는 언론에 보도된 사회 현안이랄지 직접 수사를 공수처가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은 일반 국민들의 고소 고발로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네. 누가 고소고발을 해도 네.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더구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어떤 그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공직자를 시민단체도 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고위공직자 군들 가운데 일반 국민들과 가장 이렇게 접촉 면이 넓은 곳이 판검사들인데 왜 그러냐면 예. 어떤 사건 관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에 불만이 있거나 그렇겠네요. 또 그 수사의 결론, 즉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해서 네. 불만과 불신을 하는 사건 관계인들. 그렇죠. 또 재판의 어떤 그 절차 내용이나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 관계들 입장에서 그 판사, 검사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 고발, 진정을 이 공수처로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민사 사건 같은 거의 결과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네. 고소, 고발을 뭐 판검사에 대해서 남발한다 이러면 진짜 혼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이제 재판에 있어서 한쪽은 불만을 이 결과에 승복을 이렇게 못하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다하죠. 예. 아 그런 사건 관계인들이 나름대로의 원망감을 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무리한 가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법안을 보건대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작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네. 가장 많은 어떤 사건 유형, 가장 예. 많은 소위 그 조사 대상이 판검사들이고 그 사건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유, 새로 듣는 네. 이론인데요. 네. 상당히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판검사 그리고 이제 경찰까지도 이제 이렇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또 네.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정말 야,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법안을 물론 이게 국회에서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토론이 되고 해서 조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옳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회 현재의 돌아가는 실태를 보면 예. 또 아니면 모식으로 이것이 소위 지금 현재 여당의 그 어떤 강행에 그렇죠. 의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거나 또는 야당의 예. 어떤 그런 효율적인 반대로 해서 이것이 그 좌초하거나 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이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굉장한 판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통제 장치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 그럼 판검사도 일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판검사도 혼이 나야 되지 않냐 이런 원론적인 말씀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선의로 어떤 순리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판검사들의 어떤 그 이 수사의 속성, 재판의 속성 한쪽이 불만을 갖는 재판의 그런 속성이 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남용될 소지가 크고요. 그러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이 조국 일가족을 조사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파헤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 예. 만약에 이 정부 여당이 그 점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예. 예.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에게 이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엄정하게 하라는 그 말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뇌리 속에 아직 다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 당장 조국 일가족 비리를 조사하니까 이거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 났죠. 예. 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사법 기구가 즉 검찰이나 법원이 현재의 어떤 그런 집권 세력, 현재의 권력 실세에게 어떤 칼을 댈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뭐 이 순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가 결국은 겉으로 문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지만 결국은 현재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관으로 악용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 그 장인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수처를 만약 만든다고 하면 공수처의 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권력자가 양대 수사기관을 다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그나마 검찰은 이 현재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듯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 심각한 사안에 있어서 이와 같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엄정한 중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예를 그래도 가끔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YS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임기 중에 가장 총애하는 아들을 검찰이 구속을 했었고요. 그렇죠. 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세 아들 중 두 아들을 임기 중에 구속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님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렇게 때때로 그러한 어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한 대통령의 뭐 아들은 가족은 아니로되 그 이상으로 총애하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 일가족에 대해서 또 그럴 만한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니겠냐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히려 억압하고 지금 견제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태도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생각하는 이 정부의 이 자세는 결코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예. 생각이 들고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 끊임없이 그러한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기남목에서 더 맞는 태도이다. 예. 공수처가 능사는 아니다. 혹시 대안으로요, 박근혜 네. 정부 때 있었던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는 사용할 수 없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그 당시 여야의 합의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현재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야당인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정부 여당에서 이를테면 당시의 권력 실세들에 대한 또는 뭐 대통령 측근의 복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찰을 못할 것에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였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석수 감찰관이 3년 전에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로 치더라도 지금까지 2년 4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 대통령의 딸이 저렇게 외국으로 해외로 돌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아무도, 이사를 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위가 석연찮게 그 회사와 관련된 지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그 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용 관련된 의혹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체적인 정화 감찰을 하도록 만든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공수처 설치법에 보면은 대통령과 소위 측근, 청와대 비서들 또 그리고 일가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예. 특별감찰관도 안 만드는 현재 이 정부 청와대의 그 마인드로 이 공수처에 그런 조항을 넣은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저는 장식 조항이 될 거다. 아, 그러네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나오셨으니까 네.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어제 네. 김오수 차관이랑 네. 이성윤 그 검찰국장을 대통령이 청와대로 직접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는 법무부가 이제 검찰청을 직접 감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직보해라라는 얘기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런 일이 대통령이 무슨 검찰청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보받고 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저는 그런 그 부분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제가 그 뉴스를 어제 접하고 저는 참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의아했던 것은 왜 지금 대통령이 이 시점에 차관과 국장을 불러다가 검찰의 자기 정화 또 감찰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최근에 지금 검찰이 어떤 그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조국 일가족에 대한 조국 일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이지 무슨 검찰의 어떤 간부나 고위직이 어떤 뭐 불미한 일, 부도덕한 일 또 어떤 잘못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지금 검찰의 그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자기 정화 감찰 그럼 감찰 받을 만한 또는 자기 정화를 뭐 거론할 만한 무슨 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조국 일가족에 대한 이 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정말로 이거는 번지수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과잉 수사니 뭐니 이렇게 좀 이 수사에 흠집을 내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 청와대의 시각에서는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치 무슨 적어도 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 혹은 뭐 그 과정에서 무슨 마치 문제라도 있었던 양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일반론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어떻게 있다면 뭐 지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해라 하는 사항은 일반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때와 그 어떤 사유가 이렇게 납득이 돼야 수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저로서는 참 뜬금없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들을 바라보는 거는 지금 거의 거대한 범죄 집단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감찰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 범인시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혹은 그 검찰 구성원인 검사들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력히 느껴지고요. 수사라고 하는 일 또 사정이라고 하는 일 특히나 권력 실세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한다고 하는 일이 아 이만큼 어려운 일이로구나.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남의 상대방 진영을 막 이렇게 가혹하게 잔혹하게 조사할 때는 무슨 인권을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권의 절제를 얘기를 했습니까? 참 그러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조국을 수사하니 뭐 정말 그 진영 막 여기저기에서 말이죠. 참 우리가 다 보다시피 다양한 형태로 견제와 간섭과 비난과 해방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그저께 차관과 국장을 불러서 야단치는 걸 보면서 참 아마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예. 어쨌든 공수처법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저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도입하자 했고 지금 여당인 지금도 도입하자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에도 반대했고 지금 야당인 시절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다. 네. 그것은 그야말로 수사기관을 늘림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두려운 존재 이런 수사권의 어떤 그 두려운 존재 기구를 더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이 제의를 잘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계속 이걸 만들자는 주의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 현재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요절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를 만들자 했던 것이고 지금 여당인 지금에 와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그보다는 지금 검찰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문의는 똑같이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나를 건드리는 이 검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편을 건드리는 검찰의 어떤 그 발과 그런 손을 묶겠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절대 그 내용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참 문재인 정권 가지가지 합니다. 이제는 공수처 갖고 그야말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일은요 공수처 저지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1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25일, 26일 양일간은요 또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 함성을 외칠 예정이고요.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듯이 그 함성이 청와대 관저까지도 들렸다고 합니다. 애국 시민들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정말 신의 한 수 100만 넘어갔죠. 그리고 21일에 100만 행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의 한 수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20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신의 한 수는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만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